안녕하십니까. 저는 작가 김유찬입니다. 저는 주로 젊음과 청춘의 찰나의 순간이나 그 과정 속에서 드는 생각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표현을 하는 내용들이 전부 저에 관련한 얘기고, 저의 또래들이나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 혹은 나이가 들었지만 저처럼 생각했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공감해 줬으면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과 사람을 그렸는데, 사람은 이제 내면의 감정이라든지 생각, 그런 깊이가 나타내려고 선택을 했고, 꽃은 이제 꿈이나 사랑 같은 목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담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린 작품이 이거 두 개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칙칙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원래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디자인을 배우게 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꽃을 피는 과정이 만약 아름답지만 않다, 흔들리면서 핀다, 혹은 상처를 많이 받는다 해서 이렇게 보면은 반창고를 그린 그림도 있어요. 근데 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그림을 그리잖아요. 결국엔 꽃이 피게끔 놔둬놓으면 자르면 잡초가 되는데, 핀 채로 두면 꽃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